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11일 소설이스 업데이트 첫 번째 직각 환류 세팅에 대해서 일단 좀 1회차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류라는 거는 약간 인파로 따지면 채술, 그리고 뭐 배마로 따지면 초심 같은 아덴으로 인한 딜 등의 이득을 버리는 대신 아이덴티티를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소설이스 아이덴티티는 두 개인데 하나는 마력 방출, 그리고 하나는 전멸인데 전멸은 쓸 수 있어요. 마력 방출이 안 되는 거예요, 환류를 쓰면. 환류는 마력 방출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각성유 및 이동기를 제외한 스킬의 피해량이 16% 증가하고 재사용 시간이 10% 감소하는 겁니다. 즉슨 지금 점화랑은 약간 반대되는, 점화는 약간 누킹 데미지, 순간 데미지를 뽑는 스킬 이 세팅이라면은 환류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죠. 누적 스킬을 빠르게 돌려주고 그리고 기본 스킬 데미지 증가로 어떤 좀 그런 누적 데미지를 뽑는 그런 세팅입니다. 특성은 치명 1000에 신속 1400입니다 특화는 올릴 필요가 없죠. 어차피 마력 방출을 안 쓰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고요. 각인 자체는 각인은 환류의 원한 그리고 타격에 대가 속전속결 캐스팅 때문에 했고요. 마나 효율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 들어갔냐면은 마나가 너무 딸립니다. 마나 트포를 좀 일부 찍긴 찍었는데도 마나가 좀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일단은 스킬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블레이즈라는 스킬로 피증을 쌓고요. 단지도 꽂아놨고요. 심판을 터쳐줍니다. 그리고 단심이 있을 때 쿨이 좀 긴 스킬을 써주면서 이런 식으로 스킬들을 거의 무쿨로 돌려주는, 스킬 사이클을 거의 무쿨로 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보여드리면 블레이즈로 피증을 쌓고요. 그리고 단제가 터지죠. 그리고 돌풍으로 심판 터뜨립니다. 단제 심판이 있을 때 가장 캐스팅이 길고 센 스킬 두 개를 써요. 익스플로전하고 종말의 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스킬을 센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뭐 천벌 혹은 임페르노 순서에 상관없이 요런 식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아마 의구심이 좀 드실 겁니다. 야, 이거 마효증까지 껴야 될 정도로 마나가 부족하냐. 지금 마나가 안다는데 지금 저 홍염 안 낀 상태입니다. 네, 환류도 속속을 써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환류 법사 스킬에 지금 좀 데미지 좀 나온다 하는 게 천벌, 동날, 익스플로전, 임페르노인데 얘네 지금 얘 캐스팅이죠? 얘 캐스팅이죠? 얘 캐스팅입니다. 이 가장 핵심 세 개가 캐스팅이라가지고 이걸 좀 써주는 거예요, 속속을.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일주일 내로 또 한번 바뀔 거예요. 임시 스킬 트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스킬이죠, 이제 중요한 거. 눈은 아직 꽂다 말았는데 일단 블레이즈입니다. 블레이즈 혹은 라이트닝 볼텍스 둘 중에 하나를 채용해야 되는데 저는 블레이드 채용했어요. 근데 볼텍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볼텍스 이트포에 이동속도 증가 있는데 뭐 이동속도 필요하면 이거 찍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블레이즈를 왜 했냐, 아직은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멋있어서 했습니다. 피증류 스킬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쿨이 짧고 충전식 스택이기 때문에 단제를 하나 꽂아놨어요. 단제. 그리고 돌풍 10레벨에 빠른 준비 냉기 회오리 마나 충전입니다. 이 스킬이 마나를 충전시켜주는 스킬인데 최대 마나의 15% 회복이에요. 상당히 큽니다. 해서 이 스킬에 심판을 꽂았어요. 뜬금없이 돌풍을 챙겼냐,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마나 충전도 충전인데 카운터도 챙기면서 해서 돌풍을 챙겼고 블레이즈 단제 심판 돌풍 단제 심판 이렇게 챙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임페르노입니다. 이것도 좀 딜이 괜찮은 스킬인데 이 그래비티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비티는 제자리에서 가까이서 치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임페르노를 일단 선택을 했는데 발화에 약포에 화력 팽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벌입니다. 천벌 같은 경우에는 정신 강화, 방전, 최후의 일격인데 이거 세 개는 조금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마나가 안 부족하다면은 1트포도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전 메인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정신 강화, 약점 포착, 최후의 일격인데 마나가 부족하지 않으시다면 발화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 에로우입니다. 빠른 준비, 꿰뚫는 일격, 얼음 송곳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멘탈 리액트입니다. 빠른 준비, 최후의 일격, 안정된 크리스탈 이렇게 세 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큰 메인 스킬 중에 하나죠. 종말의 날인데 발화에
소행성의 최후의 일격인데 이 소행성 이트포 요거는 조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킬 총 8개 쓰고 있고요. 각성기는 지금 종말의 부름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에는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요. MB 스카이 걷는 이게 좀 레이드에 어울리는, 그리고 맞았을 때 아덴도 조금 찹니다. 해서 스킬은 이렇게 되고, 룬은 지금 단재 심판 말고는 설명을 안 들었는데 지금 이 캐스팅 류에 그냥 질풍 정도 꽂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좀 적당히 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광분 같은 경우가 블레이즈가 지금 불꽃 충전을 쓰면은 두 번 중첩이 가능한 스택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광분을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일단은 단지 심판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일단은 1차 환류 소설리스의 스킬 가이드였고요. 일주일 내로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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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